저에게 있어서는 일단 캠스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오피스 멤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뛰어가고, 지각이다 하면서 달려간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수업을 듣고 토론한다든가,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시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특히 주말에도 뭐 시험이나 아니면은 스케줄에 관계없이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캠스 오피스 멤버들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점. 그리고 저희를 위해 카운셀러 분들, 아니면은 이제 상담사 분들이 항상 저희를 위해 대기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다는 점이 가장 저에게 좋고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마다 어떤 전공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심 분야가 있느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캠스 엠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듣는 수업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습득하는 지식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리더십 자리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 셀프 매니지먼트, 그리고 코스를 직접 고른다든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이 결론적으로 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갈 미래의 직업, 그리고 미래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의 메이저에 대한 공부, 셀프 매니지먼트가 합쳐져서 이제 저가 어떻게 이제 미래를 가고자 하는 이제 플랜이 좀 세워졌거든요. 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런 걸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 생각에는 경험 그리고 기회,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각 학생들에게 기회들이 그 미래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